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KB증권이 30만원 목표가로 커버리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목표주가 최근에 이제 뭐 키움이라든지 신한, 예, 신영, SK증권, KTB증권,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셀트리온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 KB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 30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미국에서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 점유율이 이제 7월 달부터 예, 사범 관련되는 이제 시그나라든지 기타 사범사들의 선호의약품 이제 등록으로 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처방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월간으로 보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증가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기대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레키로나하고 유플라이마, 램시마 있으시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이 휴뮤라에 유일하게 좀 대적할 수 있는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형태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퍼스트 무브의 어떤 셀트리온에서 향후의 어떤 전략의 어떤 변경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먹혀 들어갈지가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침투 속도 관련되는 어떤 전망들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매출액은 한 2조 한 중반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1조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이오시밀러에 대비해서 고가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 램시마 SC가 사실은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셀트리온을 내었던 물량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과가 낸다면 이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이런 어떤 부분의 유럽 성과라든지 사보험사 등재 이런 이제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견인할 거고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된다면 올해 지연되었던 매출이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빼고서 이제 목표가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성장 동력원으로 M&A 관련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ADC 관련되는 익수다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분을 투자해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트라이링크 관련되는 부분에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흡입형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날론과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어떤 그 파이프라인 확대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걸 본다면 상당히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부분들이 KB증권의 이야기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 주가가 안 올라가서 같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뭐 매력적인 어떤 가격권에 있다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제 오전에 그 장전의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원 이 신속 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트 관련되는 부분, 공급 계약 관련되는 부분을 공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는 크게 또 먹히진 않죠. 이제 미국의 셀트리온 이제 자회사, 예, 셀트리온 USA 관련되는 부분, 어떤 계약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고요. 자, 최근에 이제 그 셀트리온 하락의 영향, 뭐 바이오주들 하락의 영향에서 가장 뭐 중요한 게 연기금이 또한 축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살 때가 있고 예, 팔 때가 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뭐 바이오주들 많이 했는데요. 연기금이 이렇게 팔면서 셀트리온이 2008년도에 이제 그 이전 상장 직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어서 3위 정도가 되었던 시총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번더이 10위 자리를 안에 있었는데요. 저 이번에 카카오뱅크하고 주가 등락이 좀 갈리면서 시총이 내려와서 이탑10 밖으로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셀트리온 시총도 지금 한 29조니까요. 한 10여 년 전에 시총이 한 2조대. 그때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가 뭐 2만 원, 3만 원 하던 어떤 그런 시절이었는데
10년 이후에 많이 올라와서 끊임없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제 시총 10위권에 있다가 지금 지난해 3월 달에는 한참 주가가 올라갈 때 4위까지 올라갔던 시총인데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에서 머크의 이그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영향, 그 다음에 수급에서 연기금 이탈, 연기금이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3, 4분기 실적 부진, 이런 흐름으로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이전보다는 많이 낮춰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뭐 보시게 되면 9월달, 10월달에 기관들의 어떤 매도가 9월달에 1,500억대, 10월달에 1,694억, 거의 뭐 3,000억 이상 정도의 어떤 기관들 매도, 그 기관들 매도에서 연기금이 상당히 뭐큰 폭의 역할을 했죠.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보시게 되면 올해 1월 달부터 그 10월 28일까지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요. 무려 한 5천억 대 이상을 매도를 합니다. 예. 기간 중에서 연기금이 주도를 했다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팔았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제 2000 작년도 이제 초에 한번 볼까요? 아, 1년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좀 만약에 비교를 좀 해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항상 이제 시가총액에서 비교 대상이었기 때문에요. 자,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8천억대 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예, 주가가 연뭐 최고가 대비해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그죠? 예, 2020년 작년에 한 40만 원대에서 한100% 올라와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은 예, 반대로 오히려 이제 작년 연말에 고점이 되어서 이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오는 이런 어떤 차별화 흐름의 수급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이런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더욱더 지금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 말 기준으로 보면 바이오 업종이 한2% 전체 섹터 비중. 그 당시 이제 셀트리온이 시장에 들어와서 코스닥 시총 1위를 했는데 그때 시총이 뭐한 2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체 섹터에서 바이오주가 한10% 형태로 10개 중에 하나가 시총 비중의 한 10%가 지금 바이오 업종이라는 그 상태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작년도만 지금 못한 정도로 많이 빠진 것은 뭐 70%. 뭐 심한 경우는 뭐90% 이상 빠진 종목들도 바이오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던 게 작년에 어떤 주가를 흐름했던 시젠 같은 경우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작년 말 대비해서도 지금 한요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반토막 수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는 좀더 많이 빠지는 흐름들이 반토막 이상으로 좀 빠져 있는 흐름이죠. 이런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향도 있고요. 공매도 영향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공매도의 어떤 주요 타켓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예, 고평가 관련되는 부분을 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급을 조금 받쳐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 수급이 조금 이제 기간 수급이 없는 어떤 종목들은 무차별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종목별로 좀 갈리고 있습니다. 뭐 시젠도 그렇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뭐 이전에 2015년도라든지 2018년, 2019 여러 가지 뭐 상황을 통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또 많이 빠지면 올라가고 합니다만 이번에도 보면 작년에 급등의 흐름이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고점을 치고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다시 또 바닥에 준하는 가격으로
내려온 종목이 대부분이죠. 한 160여 개 정도 바이오 섹터 관련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위기의식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산업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계속 이제 고령화 사회, 뭐이 사회에서 성장 산업으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끝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겠죠. 그리고 매출 전망도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더 오릅니다. 사실은 비죠. 근데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차별화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매출단이 안 나와서 3분기, 4분기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자, 유럽과 미국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보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면서 오히려 좀 이제 역차별화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한1.60 정도 빠져 있죠.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기관도 매도하고, 개인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한2.6 정도가 돼 있고, 이런 어떤 외국인들, 기관들이 어떤 수급들이 안 들어오는 어떤 상태에서 개인들이 어떤 매수로만 올라가진 않는데요. 이제 뭐 가격의 어떤 매력도는 분명히 뭐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근데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 3주 넘게 지금 플랫형으로 조정을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도 상승하고 이제 옆으로 가는 어떤 플랫형 조정도 좀 깝깝합니다만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갔을 때 상당히 이제 뭐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피로도는 좀 높아지고 있겠습니다만 자, 이 뒤에는 또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분명히 좀 나올 것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시면서 지금 이제 저평가 영역에 있는 부분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을 보시면서 투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 가격을 또 원상으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기가 예, 또올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부분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투자 대응 계속 해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